세일을 칠때 당점을 어디를 줘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공을 연속 득점하다 보면 이렇게 얇게 치자니 보이지가 않고 밀어 치자니 공이 깨질 것 같고 이럴 때 맛세일을 칠수 있으면 좋죠.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 치지 않고도 이렇게 다음 모양을 연속 득점할 수 있도록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자리에서 연습하면 정확한 각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왜곡이 없도록 공을 중앙에 배치를 했는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맛세일을 쳤을 때내 공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점이죠. 당점이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큐의 각도. 큐의 각도가 밋밋하냐, 급격하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이 진행할 때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큐볼의 중심이 어디냐, 이흰 공을 확대한 그림이 이것인데 흰 공의 빨간 점이 중심입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이 빨간 부분이 당점인데 내가 쳐야 할 당점인데 내가 치는 당점과 흰 공의 중심, 이 선을 그은 방향대로 공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큐의 기울기에 의해서 휘겠죠. 그 휘는 방향은 이 당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휘는 정도는 큐의 기울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휘는 방향은 당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맛세일을 실제로 찍을 땐 어떻게 찍느냐? 내 공을 보내고자 하는 직선 방향에 맞춰서 양손으로 큐를 잡고 큐선에 나란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 흰 공을 보내는데 이 방향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두껍게 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얇고, 적절하게 첫 번째 빨간 공의 오른쪽을 뭐 얇은 듯이, 물론 일부러 두껍게 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얇은 듯하게 맞고 휘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큐로 먼저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큐를 이렇게 잡죠, 보통. 이렇게 잡고 이 큐선에 대해서 내 어깨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스탠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큐의 손잡이가 귀의 위치에 오도록. 이게 무게중심이라면 일반적으로 스트로크를 할 때는 무게중심보다 한뼘 정도 뒤쪽을 잡는 게 일반적인데, 마세이를 칠 때는 이 뒤를 잡으면 세워서 치다 보면 팔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은 무게중심 정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조금 손가락을 더 붙여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크게 세게 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세이는 콕 찍어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 손가락 정도로만 가볍게 잡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큐선에 따라서 스탠스를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들어서 큐를 세웁니다. 세웠을 때 오른쪽 뺨을 지나서 귀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 아마도 7, 80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큐거리를 만듭니다. 마세이를 치기 위한 큐거리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세이를 칠때 보통 급격하게 휘어야 되니까 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흰 공이라면 여기 점선으로 반지름의 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반지름 정도 되는 곳, 그 정도를 쳐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 방향 쪽으로 큐를 대고 스탠스를 만들고 큐를 세워서 큐거리를 만들고 당점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쳐야 되겠죠. 여기를 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를 쳐줘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시 방향에서 살짝 7시 방향 정도로 그렇게 놓고 세게 내려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큐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마세이는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마세이도 큐거리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